미국 정부가 독일 정부에 화웨이 5G 통신 장비 도입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비 도입에 나설 경우 그간 독일과 공유한 정보를 대폭 줄이겠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서유럽에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 방침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등 주요 외신은 리처드 그레넬 주 독일 미국 대사가 독일 경제부 장관에게 화웨이 통신 장비를 도입할 경우 미국 정보기관과의 단절을 각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8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 통신 장비의 정부 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자국을 비롯해 서방 동맹국들에게 도입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일 통신 규제 기관인 연방 네트워크 기구가 화웨이를 5G 장비 구축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전선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주요국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독일 외에도 영국과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은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화웨이 보이콧에 참여하는 대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꼽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독일의 안보 협력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럽 안보기관들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 정보력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이 5G 인프라 구축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과 독일이 공유하는 모든 정보가 중국에 모두 흘러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